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목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제가 강사 양성 과정 들어가면 예비 강사분들이나 현직 강사님들이 아 강사님 평소에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목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지금 메고 있잖아요. 저는요 겨울철이나 또는 가을철부터 이런 스카프나 목도리를 정말 자주 매는 편이에요. 물론 강의할 때는 목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직전에 빼야겠지만 앞, 뒤, 강의 전, 강의 후에 늘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션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주면서 세련된 아이템으로 딱 좋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런 스카프만 잘 활용하셔도 이거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스카프, 이런 뿌띠 스카프라고 하나요? 이런 거 사용하시면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관리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 관리할 때 늘 듣는 얘기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 바로 물을 먹는 겁니다. 근데 물도 너무 뜨거운 물, 그리고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목에다가 물을 좀 약간 가다듬는 듯한 느낌으로 잠깐 멈추면서 목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스 음료 같은 거는 잘 안 먹고요. 여름에도 좀 따뜻한 음료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얼죽아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막 겨울철에도 막 아이스 먹고 그러기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목 관리에는 차가운 아이스보다는 따뜻한 물, 따뜻한 음료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커피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 카페인이 좀 약해가지고 카페인을 먹으면 좀 잠이 안 오는 편인데요. 카페인이 또 목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저의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잘 먹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티라던가 커피를 먹더라도 뭐 디카페인으로 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건조한 환경을 최대한 피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요새는 이제 겨울철이라 히터를 많이 틀잖아요. 그런데 히터도 이 목으로 직격탄을 맞는 히터를 하게 되면 확실히 그날 강의에 목이 계속 결린다고 해야 되나요? 헛기침이 나오고 막 가래가 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히터를 최대한 제 얼굴이나 이 목으로 오는 바로 정중앙의 히터는 다 막아두고요. 이 뭐 발 밑에 정말 추운 날은 좀 잠깐 틀어놨다 끄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너무 높은 온도의 히터를 트는 거는 잠깐만 해뒀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바로 좀 낮춰버리는 그렇게 환경을 좀 만들어요. 뭐 특히 여름철에는 상관은 없지만 겨울철에는 특히 히터가 제일 쥐약이기 때문에 그런 건조한 환경을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하기 전에 목을 좀 풀어요. 늘 막 아, 에, 이, 오, 오부터 하면서 계속 목을 계속 풀어줘야지 실전에 들어갔을 때 목이 잘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습이 없으면 이 목도 갑자기 써버리면 놀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하루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목을 딱 트게 되면 갑자기 막 목이 신기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 가기 전에 또는 촬영 같은 거 있을 때는 목을 많이 풀어줍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입도 많이 풀어주고 여기 안에 목 아아아에이오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차에서 저 혼자 혼잣말로 막 목을 풀어요. 그게 또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목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 마스크가 계속 답답하고 불편해하긴 하지만 확실히 이 미세먼지로부터 차단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이제 마스크를 없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그런데 마스크를 늘 쓰고 강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목이 먼지나 또는 뭐 바이러스로부터 잘 막아줘요. 감기도 정말 안 걸리고요. 이 마스크가 되게 좋은 역할을 또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의할 때 너무 힘들긴 해요. 제가 마스크 쓰고 강의를 진짜 8시간까지 해봤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답답하고요. 힘들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힘들긴 하지만 이 마스크의 긍정적인 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또는 바이러스의 차단이 확실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스크를 평소에 잘 착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의를 할 때 목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목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요, 이 목에 분명히 무리가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막 갈라지고요,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막 헛기침이 나오고 잠시만요 하면서 잠깐 이렇게 나갔다 와야 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목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서 이 목을 최대한 쓰지 않고, 우리가 흔히 복식호흡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복식호흡은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목을 쓰지 않고 최대한 그 환경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마이크를 쓰는 편이죠. 이렇게 웬만한 공간에서는 마이크를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해서 제 목소리는 작게 해도 마이크로 전체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거. 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기 멀리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제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면 저도 모르게 소리를 막 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목소리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요, 제가 딱 강의 끝나고 딱 앉으면 이 목에 아, 목 아파 이런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최대한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목을 많이 쓰지 않고 마이크 같은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인원이 적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인원이 10명만 넘어가도요, 마이크를 좀 준비해달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요새는 거리두기라 그래서 또 한 명당 앉는 거리가 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10명이더라도 예전에는 10명이 이만큼 규모였다면 이제는 10명을 앉으려면 조금 멀리까지 앉게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꼭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목 관리 평소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목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목 관리 잘 하시면서 겨울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안녕!